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파트 7. 하지만 토익 파트 7에 어떤 질문이 주로 어떤 걸 물어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답이 예상이 돼서 너무너무 즐거우실 거예요. 저처럼 문제 풀면서 막 이렇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을 수가 없을 수도 모릅니다. 자, 지금 refer to the following form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신 문제가 바로 양식 문제인데요. 자, 토익에 양식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뭘 물어보나요? 토익에서 물어보는 양식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신청서. 그래서 뭐 세미나 있다, 아니면 무슨 워크숍이 있다, 근데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인적사항 적고 뭐 얼마다, 뭐 그 다음에 거기서 할인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feedback form. 그래서 우리 호텔에 머물렀던 사람들한테 너의 커스터머의 의견을 좀 달라. 우리 뭐 호텔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 왔었는데 너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워크숍을 너가 수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가 좀 더 건의할 게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폼을 딱 보면 두 가지, 아 이거 분명히 신청서 아니면 후기 얘기하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그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form? 그래서 이 양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분명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너의 체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자기네 무슨 비스트로래, 비스트로, 식당이죠, 식당, 레스토랑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뭐 하는 데고, 막 말이 길어, 막 우리 자랑 엄청 해, 우리 자랑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Please take a moment.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To complete this comment form.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살짝 작아줄게요. 네, 그래서 이 comment form을 여러분들이 완성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세요. And hand it to your server. 그리고 서버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 form은 레스토랑을 왔다가 간 사람에게 너의 의견은 어땠어? 우리 서비스 어땠어? 라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CD 중에서 저는 가장 가까운 거 바로 C, to solicit opinions from customers를 고를 것 같습니다. solicit가 뭔가 간청하다, 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객들에게 의견을 좀 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그래가지고 정답인 C,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또 보는데요. 이 파트 7에서 What menu item was most recently added to the menu? 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잘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번 질문을 한글로 해석해보세요 라고 할 때 애들이 잘 못해. 근데 most recently라는 게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아이템은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이 길고 긴 얘기 중에서 우리가 뭘 추가했고 뭘 추가했고 뭘 추가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외국 애들은, 특히나 서양 애들은 뭘 좋아합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가 추가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거 고르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읽어보시는 거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March 3월에 추가됐대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pril 4월에 추가됐대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5월에 추가됐대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준이 없어. 너무 단순하지 않니? 이 소름 돋는 이 꿀팁. 그래서 5월에 추가된 건 뭐다? Our stopped catfish라는 걸 여기서 고르시면 저는 2번에서 C를 딱 골라보니까 딱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 토익의 특성입니다. 이 토익 지문들이요, 약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문장이 잘 해석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문장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The most exciting addition in May. 그래서 5월 달에 추가된 거는 stopped catfish였고요. Which has already replaced. 이것이 대체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Our famous blacked redfish. 그래서 blackened redfish라는 게 원래 제일 유명한 메뉴였는데 이 5월에 추가된 것이 그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대체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 뭐 어렵지 않게 stuffed catfish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what can be inferred about Mr. Villeneuve from the form? 이름이 왜 이딴 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Mr. V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infer, 추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추론 문제죠. 자, 이 Mr. Simon 씨네요, Simon 씨. 이 Simon 씨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mment form에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가까운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퍼를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걸 골라내셔야 돼요.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예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 지문에 나왔던 걸 토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Villeneuve 씨가 5월 27일 날 여기를 방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문했던 에피타이저, 앙트레, 그 다음에 사이드 디쉬,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의 메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먹었대, 요거. 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커멘트 부분이죠. 어떤 커멘트를 남기셨냐면 as always 라는 커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as always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분 여기 처음 아니다. 몇 번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the stuffed pork chop was 아, 이거 굉장히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쵸? 맛있었다. 그러므로 아, 이분은 여기에 처음 오신 분 아니고 최소 몇 번 오신 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에 A, B, C, D 중에서 first time 이라는 부분이 가 있는 he was visiting the restaurant for the first time. B는 아, 나 이거 아닌데? 라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토익에서 as always 나오면 아, 이 사람 여러 번 여기 온 겁니다. 자, 맛있게 먹었는데 however 문제가 뭐예요? I'm not sure why it took almost 45 minutes 그러면서 자기가 however 부분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자기는요 왜 이거 45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나오는데 45분 걸릴 일이야? 그러므로 이 미스터 사이먼 빌레누브 씨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45분을 기다리다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15분 기다리고 음식 안 나오면 나가요. This wasn't the case when I last ordered it here. 이거는 저번에 when I last ordered 내가 가장 마지막에 여기서 주문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데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처음 온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lthough the park was full when I visited. 그래서 이제 주차장은 자리가 굉장히 full 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were plenty of spaces on the streets outside the restaurant. 레스토랑 근처에 도로에 주차할 곳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near the restaurant. 그래서 레스토랑 근처에 주차하는 것은 뭐 실패했다. 글쎄요,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he waited a long time to receive his appetizer. 롱 타임은 맞아요. 근데 appetizer가 맞나? 라고 봤더니 네, fried green tomato라는 부분이 appetizer였고 이거 45분 기다렸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C다 라고 돼서 3번의 정답 C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었네요. 자, he ordered one of the restaurant's new dishes. 그래서 이 사람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메뉴를 주문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앙뜰해 보시면, 그쵸? 이 사람이 새로운 메뉴는 아까 4월에 어쩌고 저쩌고 5월에 어쩌고 저쩌고 내용에서 확인된 메뉴가 아니어서 B도 정답이 아니다 라고 X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켈리쌤의 토익 퀴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설명 듣고 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폼은 두 개 중에 하나야. 신청서 아니면 커멘트. 그리고 이 신청서와 커멘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꿀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